고등학생이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칼로 살해한 일이 벌어졌는데 고등학생은 이 병호를 앓고 있었는데 할머니 소리가 들리는 게 이 할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어떻게 괴롭혔느냐 할머니의 뇌랑 나의 뇌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 그러니 할머니를 죽일 때도 미안해 라고 하면서 왜냐면 내 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미안해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안녕하세요 코코닥스의 양용준입니다 이번에 불면의 밤이라는 코너를 맡게 되었는데요 늦은 밤까지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나 연극 또 문학작품 예술작품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불면증 치료를 하는 사람인지라 졸리시다면 불 그대로 끄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더 길티는 경찰관이 원래 형사였겠죠? 이 모종의 사건으로 좌천이 되면서 911 범죄에 관련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뭐 전화도 받고 이렇게 뭐 지내다가 아주 독특한 전화를 받게 돼요. 보통은 막 무서워하고 겁에 질렸는데 이분은 아기한테 잘 자라 우리 아기야 하면서 흐느끼듯이 하고 있어서 그냥 이상한 전화였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남자의 목소리가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아 이게 그냥 한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한 전화일 수 있겠구나라고 형사의 직감처럼 알아차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 초반부터 존은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서너 번 정도 삐 하는 소리랑 함께 머리를 쥐어싸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소리 때문에 긴급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듣지 못해서 옆에서 동료가 일깨워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조가 보이는 두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불안정한 모습이 이 영화적 연출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시면 원래 좀 간간이 들리기도 하거나 없었던 삐 하는 소리 혹은 여러 이명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면서 이명 소리 때문에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두통이 심해지니까 다시 이명 소리도 악화되고 이러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이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두통을 겪고 있는 조의 모습이 우리 환자분들이 보이는 신체 증상 또 어떤 경우는 뭐 가슴 답답하거나 숨쉬기 어려운 공황 증상처럼 이런 것들을 정신과 의사로는 이제 보게 되었죠. 조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에밀리가 겪는 상황을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법과 어떤 절차를 넘어서면서까지도 자신의 기지로 이런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하는 이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한테 폐해가 되고 인권이 침해가 되고 잘못되면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기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조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정신과 의사들은 레스큐 판타지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해주고 이 어려운 사람한테 뭐든지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은 치료자들이 경계해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사회봉사하는 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지원을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을 받는 대상자가 과도하게 기대를 했다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실망을 가지게 하고 치료가 단절이 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영화 막바지에는 조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조는 원래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무고한 19살 청소년을 죽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강등되어 긴급 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조는 이런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서 구토를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토해내는 거죠. 실제로 식이장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폭식을 하고 많이 토해냅니다. 토해내는 것은 사실 심리학적인 좀 의미가 있습니다. 조절될 수 없는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 구토를 함으로써 조절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경찰관분들이나 구조대원, 소방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PTSD라고 불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분들이 남자들이 많은 사회 집단에서 나약한 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겪는 불안감, 우울감, 심각한 신체적인 증상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경찰관 분들도 많았었고 소방관 분들도 자살률이 다른 직군에 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지라 요거에 대해서 구조를 하셨던 그 소방관 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복약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했던 인상적인 얘기 중에 자신이 절규하는 분, 이 밑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구조물을 빼고 싶은데 이 구조물을 빼면 무너져서 다른 사람들이 더 죽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나 또 아주 극한적인 것들을 조급한 상황에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뇌의 회로 자체가 잘못된 알람을 자꾸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악몽을 꾸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행히 이런 공황 증상이나 신체 증상은 약물에 의해서 잘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기는 하셨는데요. 어쨌든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극한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조아와의 통화 중에 에밀리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뱃속에 뱀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아이가 아파서 운다. 내가 그것을 꺼내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에밀리가 자신의 아이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집니다. 알고 봤더니 에밀리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이전에도 치료를 받았고 정말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을 벌어진 걸 보니까 조현병 환자 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겪는 증상들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망상이나 환청, 와해된 언어가 좀 지리멸렬하거나 이상한 행동들, 의욕이 없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하는 그런 이런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이제 6개월 이상 보였을 때 조현병의 진단을 내리는데요. 망상은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거나 해칠 것 같다는 이런 피해 망상이 아주 전형적이고요. 또 하나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꾸 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나를 비웃는다거나 하는 관계 망상이 있어요. 수 있죠. 또 누군가랑 내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색정망상 이런 등등의 망상들이 있고요. 환각은 대표적인 게 환청입니다. 주로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죽어라 하고 하는 악독한 말들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던 성적인 내용이나 또 남에 대해 비난한 것들이 계속해서 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청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요 에밀리랑 비슷한 일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위층 층에 사는 할머니를 칼로 살해한 일이 벌어졌는데 고등학생은 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할머니 소리가 들리는 게 이 할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어떻게 괴롭혔느냐 할머니의 뇌랑 나의 뇌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 그러니 할머니를 죽일 때도 미안해라고 하면서 왜냐면 내 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미안해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가 위험합니다. 치료를 받은 조현병 환자들은 90% 이상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감정적으로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무서워하고 관계를 좀 덜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범죄율이 낮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영화상에서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다소 끔찍한 상황들,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주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안인득 씨가 이제 저지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도 했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죠. 범죄자들이 가는 교도소나 교정시설에서 2010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자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정신병 질환을 잘 치료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교도관을 하는 분들이 호소하는 게 치료를 안 받고 와서 교도소 내에서 약물 치료를 권유를 해도 약물을 안 드신다고 하면 이걸 강제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교도 내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이분이 출소했을 때는 또 재범이 일어나기도 하죠. 안인덕 씨도 국립법무병원에서 3년간 치료를 받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나오자마자 치료가 안 되면서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죠. 오늘 더 길티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에 연관되어서 조현병에 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까지 시청 혹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